예, 요 재평가 부분,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요건 재평가. 예. 교재는 235쪽에 235쪽 요 부분이다, 그죠? 요거 재평가. 요 부분. 요거는 재평가, 그죠? 평가를 다시 한다, 그죠? 먼저 바로 요 문제 똑같은 거니까, 그죠? 문제 바로 한번 봅시다. 문제 바로 한번 가서 여러분들 먼저 이해부터 먼저 돕고 내가 해결해 보세요. 요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재평가. 저거 보면 되겠네. 258쪽에 3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일단은 자, 재평가를 아까 요 지금 설명드렸잖아, 그죠? 그냥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34번 문제. 기계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기계 장치는 증여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공정 가치로 재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연말에 3년도 연말에 공정 가치 205만 원이더라. 그럼 물어보는 게 재평가 잉여금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이렇게 시험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관계상관 문제니까, 그죠? 일단은 자, 보세요. 취득. 간과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빼고 나면은 장부될 겁니다, 그죠? 얼마 주고 샀죠? 200만 원. 요걸 재평가했다, 그죠? 얼마예요? 205만 원에 재평가했다, 그죠? 문제가 처분한 게 아니고 재평가했다 그랬잖아. 재평가. 그럼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지, 뭐, 그죠? 그럼 관과상각비 무슨 법을 하라 그랬죠, 그게? 증여법. 요거 경과상각 해보자. 관과상각, 그죠? 관과상각. 그럼 200만 원 빼기 얼마? 20만 원. 나누기 얼마? 10. 그죠? 증여법이니까 200만 원 빼기 20만 원 나누기 10 하면 1년에 강화사비 얼마죠? 18만 원. 몇년 지났죠? 1년밖에 안 됐죠, 그죠? 이게 2년이면 2하면 되고, 5하면 3년이면 3하면 되잖아요. 1년밖에 없으니까 답이 18만 원이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장부 얼마? 장부가 얼마? 182만 원. 그죠? 그렇죠, 그죠? 요거 빼면 되잖아요. 182만 원이죠? 182만 원. 요걸 왜 재평가했잖아. 얼마 올랐죠? 23만 원. 답 찾으면 되지, 뭐. 답 얼마? 23만 원. 몇 번? 1번. 이게 되죠, 그죠? 이거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이걸 팔았다? 팔아서 이게 무슨 이익? 처분이. 재평가할 때 뭐라 한다? 재평가 잉여금. 그죠? 요건 말만 다르지. 이건 똑같잖아. 계산하는 게. 그죠? 똑같다. 그렇죠? 이거 계산하는 게 똑같잖아. 이걸 만약에 150만 원에 재평가했다? 그럼 손실 얼마? 32만 원. 그죠? 알겠죠? 그죠? 아, 요런 모양. 뭐, 이건 알겠네. 알았다. 그죠? 예, 됐고.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연속으로 할 연속. 이런 모양, 이런 게 하나 있고. 재평가 모양. 이런 게또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취득할 때, 요게 1년도 초에 내가 샀는데, 100원 주고 샀다. 뭐냐? 토지다. 물건은 토지다. 토지. 우리 시험에 토지만 나와, 토지. 예. 1년도 말에 시가가 90원 되었더라. 알겠죠? 예. 또 2년도 말에 시가가 150원 됐더라. 그렇죠?
그리고 3년도 말에 이때 팔았다. 처분. 얼마에 팔았느냐? 130원에 팔았다. 처분 팔았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평가, 일단 연도별로 평가 한번 해볼게요. 요런 모양. 그러면 100원짜리가 90원 됐다. 내렸죠? 얼마? 10원. 요 내린 걸 뭐라 부른다? 이름이 뭐죠? 재평가 손실. 요게 뭐가 됐습니까? 올랐죠? 플러스 얼마? 60원. 요걸 뭐라고? 재평가 잉여금. 그런데, 요 재평가 잉여금이 무엇이냐면 자본계정입니다. 알겠죠? 자본계정. 요거는 비용계정이거든요. 요게 연도별 작년과 올해면 요거 두 개 항상 뭐에 나간다? 상계 나갑니다. 상계. 알았죠? 예, 그러면은 요거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50. 알겠죠? 50. 요걸 요래 팔았다. 마이너스 얼마? 20. 요거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30. 이렇게. 상계한다. 알았죠? 그러면 1년도에 요게 손실이 얼마? 10. 2년도는 얼마? 플러스 50 생겼다. 그죠? 요게 얼마? 플러스 30. 알겠죠? 요래 하는 겁니다. 요렇게. 아, 이래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손실, 요거는 이익, 요거 상계한다.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요런 식 문제, 바로 문제 요래 나오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그죠? 연도별로 요래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요렇게, 예, 내기도 한다. 예? 내기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네 개까지도 안 내고, 세 개에서 끝나죠. 요래, 세 개에서 끝나죠. 세 개에서 다 끝내버려, 요렇게. 알겠죠? 우리 시험 여기까지. 팔았는 거 없이 요거 빼버리고 여기서 보통 막 물어봐요 이렇게. 아니, 예,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60 마이너스 6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50 답. 알겠죠? 요런 모양 문제.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요 토지만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건물이면은 요걸 뭐 해야 되겠죠? 강가상가 해야 되지. 강가상가 매년 약간 복잡해져, 그죠? 매년 상가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만약 여기서 상가했잖아, 그죠? 그럼 205만이 새로운 지등가 되겠지. 여기서 또 강가상가 또 해야 돼. 하고 다시 또 재평가, 또 상가하고 재평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복지 약간 복잡잖아, 그죠? 우리 시험에는 그건 해계학 문제니까 우리 시험은 그냥 강가상 하지 말라고 토지만 나와요, 토지. 강가상 하는 건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는. 알겠죠? 나오면 하면 됩니다. 뭐 그런 거 아닌데. 그건 나도 우리 세면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알면 된다. 뭐 간단하잖아. 그죠? 이건 아는, 알겠고, 이건 아는 거고. 이거는 뭐 해나간다? 연도별로 나오면 뭐 해나간다? 상계. 요거만 알면 되죠. 알겠죠? 여기 재평가다. 알았죠? 끝. 끝났습니다. 재평가. 그냥 나머지는 책을 읽어보면 되죠. 그죠? 그거 나와있는 이론 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235쪽을 보세요. 235쪽에 235쪽을 보시면은 재평가 보이잖아, 그죠? 그거 보면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다, 그죠? 235쪽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그죠? 샀습니다. 100원 주고 샀는데 100원에 샀으면 장부에 100원 되어 있잖아. 그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그죠? 연말에 와서는 시가가 이게 120원 됐더라. 우리 장부에다가 그냥 이게 표시할 때, 100원 주고 사는 거니 100원 그대로 두는 거. 요거 시가를 바꿔준다. 요렇게. 100원을 요래 바꿔주든 그냥 그대로 두든. 그죠? 예. 그럼 100원 그대로. 장부에 가다 원가 그대로 준다. 이건 뭐라 한다? 원가 모형이랍니다. 원가. 시가를 바꿔주는 걸 뭐라 한다? 재평가 모형. 알겠죠? 원가를 그냥 두는 거. 원가를 그냥 그대로 해나간다. 이건 무슨 모형? 원가 모형. 말리냐 붙여놓은 거죠. 그죠? 요걸 시가를 바꿔준다. 무슨 모형? 재평가 모형이란다. 알았죠? 넘기세요. 236쪽에 그거 보면은 뭐 동일 분류별로 수행하고 공유가치 측정 그죠? 그럼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죠? 재평가 빈도
원칙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이다. 재평가 하기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가격 변동이 크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그 아래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3년 5년 칸말 보이죠. 원칙은 매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평가는 매년 해야 되는데 금액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알겠죠? 예,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평가 회계 처리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하나는 무슨 법, 비례법, 하나는 순회법 하나 있다. 그죠? 237쪽에 비례법과 순회법. 요게 만약에 그죠? 이게 기계랍니다. 기계. 기계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그죠? 연말에 가서 이게 얼마 됐느냐 보니까 이게 재평가를 했는데 90원 됐더라. 90원. 그죠? 그럼 90원 되었다면은 그죠? 이게 몇 프로가 올랐죠? 이게 몇 프로 올랐죠? 30원이 올란 거고 퍼센트로 하면 몇 프로? 50% 올랐지. 맞습니까? 60원에 50% 30원 올른 거 맞잖아. 그죠? 그럼 여기 50% 증가했잖아. 맞죠? 그죠? 그 이것도 50% 증가한 걸로 보면 이렇게. 요것도 50% 증가한 걸로 보면. 요게 50% 증가하면 얼마가 되죠? 150이잖아. 요거 50% 증가되면 얼마? 60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 90이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요거 증가분만큼 비례해서 요렇게 비례해서 그것만큼 장부에다가 다시 증감을 해주는 방법. 그걸 우리가 비례법이라 이랍니다. 비례법. 그럼 보세요. 기계 지금 보니까 장부 금액이 얼마 늘어났죠? 50원 늘어났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50원 늘어났다. 감가 누계도 얼마 늘어났죠? 20원 늘어났죠? 20원 늘어났어. 이게 얼마가 늘어났죠? 30원 생겼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한다?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분계를 해서 장부에 기장하는 방법을 비례법이라 한다. 비례법. 우리 분계하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 한 번 정도 보시고. 또 무슨 법이 있죠? 그거 보니까 순회법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순회법 하는 게 보이죠? 그죠? 순회법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래 하는 거는 비례법이라 하는 거고 순회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순회법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거는 그죠? 팔았다. 요거 새로 샀다. 이래 보는 거죠. 팔고 산 걸로. 새로 산 걸로. 팔았다. 자 보세요. 요걸 팔았다. 저걸 팔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걸 팔았으니까 장부 얼마짜리가 없어져 버렸죠? 100원짜리가 없어졌잖아. 기계, 그죠? 대변 가야 되죠? 없어졌으니까. 그럼 요것도 없애야 되잖아. 그죠? 요거, 강간 누계도 얼마? 차변 와야 되겠죠? 그죠? 요거, 요거 새로 샀다. 산 걸로 보는 거지. 들어왔죠? 90원. 얼마? 130, 요거 100. 얼마 남죠? 30. 요거 뭐라 한다? 재평가 잉여금. 요렇게 결과는 똑같잖아. 그죠? 요것도 30원이고 요것도 30원 나오잖아. 그렇죠? 그죠? 똑같다. 요래 하는 건 무슨 법? 순회법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넣을 필요 없잖아. 상계 버리면 되죠. 그죠? 요거 빼버려. 하나 빼버립니다. 그럼 빼면 여기 얼마 남죠? 10원. 그렇죠? 요거 없애버리니까 여기 10원 남잖아. 요렇게 그냥 둬도 되고 그 둬도 되고 요래 없애도 되고 알겠죠? 요렇게 분계해서 장부 기장하는 방법을 우리 순회법이라 한다. 아 이거 있구나. 그죠? 요래 하시면 되고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238조 그 238조에 보면 7번 유형자산의 손상이 나와있죠. 손상 저 앞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고 알았죠? 현저하게 가치가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알았죠? 예, 다시.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고, 현저하게 하락. 현저.
현재 하는 거는 눈에 띌 정도로, 그죠? 30% 이상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회복 불가능으로 추정될 때. 요래 추정된다, 그죠? 현저하게 하락하고, 금액의 어떤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 다시, 아, 오를 기미가 안 보인다, 그죠? 그럼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때 처리한 거에 저는 뭘 한다? 손상, 이런, 손상, 차손. 요때 처리하는 비용 계정이 무슨 손상, 차손이라 합니다. 그럼, 자, 이거는 우리가 내년 강가상각 관련 문제니까 바로 가볼게요. 보세요. 240쪽. 240쪽에 29번 문제 보세요.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우리 계산 문제니까. 29번 보세요. 그 29번 잘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잘 한번 보세요. 보니까 다음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했다. 예, 아래 조건이 뭐죠? 얼마 주고 샀죠? 1,400만 주고 샀네. 그죠? 취득 1,400만 주고 샀다. 그죠? 이래 샀는데, 언제 샀죠? 2002년도에 샀다. 근데 2002년 말에, 두 번째 줄을 보세요. 회수관행액이 700만 원으로 확인하고 손상차손 인식했답니다. 요걸 샀는데, 그죠? 취득을 했죠? 그죠? 내가 샀는데 언제 샀다 그랬죠? 2002년도 초에 샀다, 그죠? 초에 샀다가 요래 샀습니다. 샀다가 이게 2년도 말에 그럼 얼마 되어 버렸죠? 700만 원 되었다, 그죠? 700만 원. 떨어졌잖아. 손상 차손을 인식했다. 다음에 이듬해 또 3년도 말에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3년도 말에 이게 다시 또 얼마로 회복됐죠? 1200만 원으로 다시 회복됐답니다. 이때 회계 처리해 보세요. 이거, 이거. 요거는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죠? 1400만 원짜리가 700만 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 두 개. 예, 자, 보세요. 요거는 돈이 내렸잖아. 손해봤죠? 얼마 손해봤느냐? 요거 다시 올랐죠? 올랐으면 얼마 이익 받느냐 이거잖아. 두 가지. 그죠? 다시. 1400만이 700만원 떨어졌죠? 손해봤다. 그죠? 얼마 손해봤느냐? 여기 다시 올라갔죠? 회복되었습니다. 얼마 이익 받느냐? 요거 문제다. 그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1400만원이 700만원 되었으면 얼마 내렸죠? 700만원 내렸잖아.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얼마 지났죠? 1년 지났죠? 그럼 1년 동안 뭐가 있겠죠? 여기에. 그렇지. 감가상각 해줘야지. 감가상각. 그렇죠? 그죠? 1년분. 1년. 감가상각 해줘야 됩니다. 이게 1년이 지났잖아. 그죠? 그럼 1년치 감가상각 자료 보세요. 아래 박스 봅니다. 자료 보세요. 1,400만 원 내용 요소는 용량이고 잔존가치 200만 원 강화상 방법 정해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1년분 강화상업을 계산해 보세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 연수 1,400 마이너스 200만 원 나누기 6 하면 얼마죠? 예? 네? 그 이런 거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죠. 뭐 그 밑에 그 답 찾지 말고. 1,400에서 200만 원 빼고 나누기 6 하면 얼마? 200만 원. 이런 걸 계산기 갖다 대지 마세요. 이런 걸 바로 암산해야 되지. 그걸 다 계산하면 시간이 얼마 많이 걸립니까? 동그라미가 많은데. 어? 자꾸 이제 암산할 정도로 자꾸 이제 암산하시는 건 암산하세요. 아시겠죠? 그걸 계산기 갖다 대지 말고 1,400에 빼고 6 나누고 200만 원이다. 아, 200만 원이네. 자, 이 보세요. 200만 원이다. 그럼 장부 얼마? 1,200. 자, 여기 보세요. 요 장부 1,200 남았죠? 1,000원짜리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700. 엄마 얼마 내렸죠? 500. 답. 이게 답이다, 이거요. 요게 시험에 세 번쯤 나왔죠,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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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한 번 나왔고, 이건 모르면 없잖아. 그죠?
여기서 끝내라 이겁니다. 이게 이건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알겠죠? 더 이상 뭐 지금 할 겁니다만은 지금부터 하고 이것도 해서도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려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았죠? 자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면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죠? 그 여기까지 그리 해결이 쉽다 이겁니다. 그 이거는 이, 그동안 2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이건 이제 제가 해드립니다만은 요거 좀 어렵다고 어렵다 하면 안 되고 어려우면 포기 알겠죠? 그 여기까지 하고 쉽다 해야 되지 이것도 이거 하면서 아, 어렵다 어렵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알겠죠?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그것도 한번 보면 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답이 끝났다 그죠? 이게 손상차손입니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이게 답이다. 알았죠? 답 끝났습니다. 이제 저 한 번 나가볼게 보세요. 1년 또 지났죠? 이게 일이 된 거 아니잖아. 그죠? 또 뭐 해야 되죠? 강가상가. 그렇지. 응? 강가상가. 1년 또 지났으니까. 자,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와서는 새로운 지도원가는 700만 원이죠? 그죠? 잔존가치는 얼마? 200. 내용연수는? 5년 남았지. 1년 지났으니까. 다시. 원래 6년이었잖아. 1년 지났죠. 몇 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습니다. 그죠? 700만 원에서 잔존가치 200만 원 빼고 5 나누면 얼마? 100. 그렇죠. 자꾸 암산하세요. 암산. 한 자리 수는 암산하세요. 암산. 두 자리 막 이렇게 곱하기 나오면은 이거 이런 거는 암산 안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이 정도는 암산 자꾸 하는 걸 자꾸 습관 들이세요. 하면 할수록 넙니다. 알겠죠?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해야 되니 계산기 갖다 주지 말고 알겠죠? 계산하는 거 조금 복잡한 거 하시고. 자, 요거 했습니다. 보세요. 장부 얼마? 600만 원이잖아. 그죠? 그죠? 자, 여기 얼마 됐습니까? 요리 됐죠? 올랐네. 얼마 올랐습니까? 600 올랐네. 그죠? 오, 이게 600만 원 올랐다. 올란 걸 뭐라 하더라? 환입. 환입. 그죠? 환입. 알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아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요거, 요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요 금액은 다시, 우리가 다시, 그죠? 손상차손 처리했다. 회복됐잖아. 그죠? 요 회복된 금액은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 원래 장부가 얼마냐 하면, 원래는 내가 4월, 여기 장부였잖아. 그죠? 1,400만이 장부였지만은 2년이 지났죠. 원래 장부는 요거였는데 오늘 현재 장부는 얼마 되어 있을까요? 1,400만 원이 강가상가 2년 지났잖아. 1년에 얼마씩? 이게 원래 강가상가 안, 이 상가 안 했다면은 그죠? 1,400만 원이 손상이 안 됐다면은 1년에 강가상가 얼마였죠? 200만 원이잖아. 2년이면 얼마? 4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 천만 원. 요게 천만 원이 장부란 말이죠. 요 금액은, 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가. 요 금액이 지금 초과됐잖아. 요 금액은, 요 금액이 초과되어버렸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환입시키라. 얼마? 400만 원. 답은 5번 아니고 정답 400만 원입니다. 알겠죠? 요게 답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또 이거 보고 이거 여기 한번 나왔다 이거 한 번. 알겠죠? 여기에서 요게 600만이 답이 돼 버리면 쉬운데. 요거 한도를 요걸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요거.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요금에 요금에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알았죠? 1,400만에서 2년분 강화상에 뺀 게 요거잖아. 그죠? 요금액 한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된 걸로 본다. 요게 된 게 아니고 알겠죠? 그 얼마? 400만 원이 답이다. 예, 다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알겠죠? 두 문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알았죠? 그죠? 됐다. 자, 이제 요 문제 하나 됐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장부가 100원짜리 있었는데, 그죠? 이게, 예, 이게 지금, 그죠? 시가가 70원 돼요. 요게 지금 사용 가치가 65원이랍니다.
시중가가 70원이고 사용가치가 65원 됐다. 자, 다시 보세요. 장부가 지금 100원인데 여기 지금 시중가 금액이 지금 70원이 되어 있다. 그죠? 내렸죠? 그럼 이거 사용가치가 65원이랍니다. 사용함수 있는 가치가. 이거 우리가 사용가치라는 거는 기업의 특유가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요래 주어집니다. 뭐냐 하면은 요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시가라 하는 거는 우리가 팔 수 있는 가격. 요거는 살 때 가격. 그걸 요래 표현을 살 때. 우리 학원에서는 이게 필요하잖아. 그죠? 식당에서 이런 게 필요 없잖아. 그죠?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한 데 있는데 우리가 필요하면은 산다면 요 돈 더 간다. 판다면 요 돈이다. 그럼 요런 경우에 두 가지 있다. 그죠? 요런 경우에 요쪽으로 보면은 손실이 얼마죠? 30원이죠. 요쪽으로 보면 얼마죠? 35원이죠. 그럼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답이 얼마? 30원인가 35원일까요? 그럼 우리가 요래 두 가지 있을 때는 손실을 30원 해야 될까요? 35원 해야 될까요? 그죠? 요쪽으로 하면은 35원, 요 30원이잖아. 어느 쪽으로 하느냐? 큰 쪽을 하랍니다. 그냥 큰 쪽. 알았죠? 예. 그, 요쪽. 크잖아. 답은 얼마? 30원이다. 알겠죠? 큰 쪽. 대쪽, 그죠? 예. 이제 손상 부분입니다. 대쪽, 그죠? 예. 239쪽에, 239쪽 보세요. 239쪽에, 그 위에 보세요. 제 위에 보시면은 2번 손상 처소 나오죠. 그죠? 그 까만 데 있죠? 까만 데 보세요. 회수관액은 순공정 가치와 사용가 중에서 무슨 쪽? 큰 금액이다. 그거 알았죠? 공정 가치는 시가입니다. 시가와 사용가 중에서 무슨 쪽? 큰 금액으로 한다. 알았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상 요래 해서 우리가 이제 회계 부분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상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252쪽에 21번 252쪽 보세요. 뒤에 가서 21번 21번 문제 찾았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예, 21번 한번 읽어보시고 21번 원가 만원짜리다. 그죠? 1년도 초에 샀다. 지도 원가 만원 주고 샀다. 샀다가 내용에서는 10년이고 잔존가치 없다. 그죠? 이게 취득했고 원가 모형을 선택했다. 증액법으로 상가하고 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회수관액이 2년도 12월 말에 6,400원으로 추정됐다. 2년도 말에 이 만원 주고 샀던 게 6,400원 됐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2년이 또 지났네. 그죠? 4년도 말에 되어서 이 금액이 얼마로 회복됐다? 7,000원 회복됐다. 그죠? 그때 묻는 말. 4년도 말에 환입액 얼마고, 이거는 문제 두 문제잖아. 그죠? 그럼 여기 와서는 손해본 거 얼마고, 내렸으니까 손실. 여기 와서는 다시 올라갔죠? 이익 얼마고 묻는데, 이 문제 지금 이거 묻습니다. 그죠?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이거 묻고 있네. 둘 다 구해봅시다. 자. 어차피 이거는 푸는 과정이니까, 그죠? 만 원짜리가 현상 떨어진 거 아니잖아. 그죠? 몇 년이 지났죠? 2년 지났다. 그럼 2년간 뭐 해야 되죠? 강가, 상가. 2년 지났으니까. 1년에 얼마? 1년에 그거 보세요. 만 원에 연수가 몇 년? 10년이잖아. 1년에 얼마? 천 원이지, 천 원. 2년에 얼마? 2천 원이잖아. 그죠? 2천 원. 알겠죠? 2천 원. 그럼 요 얼마 남죠? 8,000원 남았잖아. 그죠? 요 8,000원짜리 요래 됐습니다. 손실 얼마? 1,600원. 요건 알겠죠? 요거 답. 이거 묻는 거 아니다. 그죠? 이거 묻잖아. 묻는 게 손상 차손 얼마고 여기서 만약에 손상
사손 얼마고 물었다면 이게 답인데 이거 묻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 이게 우리 시험에 세 번 나와고 이거 한 밖에 안 나왔다 이거 알겠죠? 요거 이주로 하세요, 알았죠? 야, 여기 해봅니다. 여기서 이래 된 게 아니잖아, 그죠? 이것도 또 몇 년이 지났죠? 2년 또 지났죠? 여기서 또 간과상가 해야 된다. 간과상가. 자, 2년이 지났어요. 원래 이게 10년이었죠? 2년이 지났으니 몇 년 남아있죠? 8년 남아있다, 그죠? 8년 남아있잖아. 8년. 그 1년에 상가가 얼마? 8년이 있으니까, 8년 얼마? 800원이지. 잔여가치 없으니까, 8로 나누니까 800원 맞잖아. 2년 얼마? 1600원. 그죠? 1600원, 그죠? 그럼 잔액 얼마 남았죠? 빼면 얼마? 예, 네, 4800원. 그죠? 4800. 그렇죠? 자, 요금액이 요래 되었잖아. 얼마 올랐죠? 이런 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암산하세요, 암산. 얼마? 2200원. 오, 이기다. 요게 환입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요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죠? 왜? 요금액이, 요 금액은 장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원래 장부가 얼마죠? 만 원이었잖아. 원래 살 때. 이게 몇 년이 지났죠? 4년 지났죠. 그죠? 1년에 얼마씩? 천 원씩. 4년에 얼마? 4천 원. 빼고 나면 얼마죠? 6천 원 남아있지. 그죠? 그럼 6천 원까지만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얼마? 1200원. 답. 요게 정답. 답은 1200원이다. 알았죠? 요 문제가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요 문제. 요 문제가 한번 나왔. 환입 문제. 1200원. 알겠죠? 그죠? 답은 1200원입니다. 손상, 차손, 환입.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자산 끝내고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다 풀어봤죠? 예? 1번. 1번은 선입선출법입니다. 그죠? 선입선출법이다. 자, 보세요. 100개. 그죠? 한 개 100원짜리. 100개 사왔네. 그리고 매입 사왔다. 150개. 요거는 100원짜리. 150개는 80원짜리 사왔다. 그죠? 그리고 매출 팔았습니다. 몇 개 팔았죠? 120개 팔았다. 120개 팔았습니다. 그럼 요거 몇 개? 예? 요거 100개 다 팔아야지. 여기서 몇 개? 20개. 몇 개 남죠? 130개. 남아있다. 그죠? 그 또 사왔네. 매입 또 매입 사왔다. 그죠? 100개 또 사왔네. 지금 요래 남아있죠? 요 100개는 얼마짜리죠? 120원짜리다. 그죠? 이번에, 또 사왔네. 또 사왔다. 그죠? 또 100개 사왔네. 얼마짜리? 110원짜리. 현재 지금 3개 남아있죠? 여기서 몇 개 팔았죠? 160개. 그럼 자, 보세요. 요거 130개. 여기서 몇 개? 예? 160개 팔았네. 130개, 요거 30개, 몇 개 남죠? 70개. 요거, 요거 남아있죠? 두고 남았네. 얼마고? 이 말이지. 70개는 120원이다. 8,400원. 100개는 110원이면 11,000원이죠. 얼마? 19,400원. 5번이네. 그죠? 답. 알겠죠? 자, 여기 기말 5번 나왔습니다. 그죠? 요 문제 만약에 물어봤다.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얼마일까요? 매출원가는. 지금 사왔는 거에서 팔린 거잖아. 그죠? 자, 팔린 거는 보세요. 지금 사왔는 거는 100개, 150개, 100개, 100개 사왔다가, 그죠? 다시 잘 보세요. 100개, 150개, 또 100개, 100개 사왔는데, 지금 요게 지금 70개 남아있고, 요거 100개 남아있죠? 팔았는 거, 요거 다 팔았죠? 요거 다 팔았고, 요거 다 팔았고, 요기서 몇 개 팔았다? 30개 팔았잖아. 팔았는 거, 요거 100개는 100원짜리가 만원이죠. 150개 팔지면 얼마? 요게 12,000원. 요거 30개 팔렸잖아. 얼마? 120원 얼마? 에? 3,600원.
서른 개니까. 요거 더하면은 요거 25,600원. 여기 뭐다? 매출원가. 이거 나오겠네. 25,600원 매출원가. 같이 아세요? 알겠죠? 매출원가까지 25,600원이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원리는 알죠? 그죠? 남아있는 거는 뭐죠? 기말제고 팔았는 거는 매출원가. 알았죠? 2번. 사무용 소모품 7만원 구입했다. 소모품 B로 처리했답니다. 소모품 B. 오, B로 처리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소모품 B로 처리했답니다. B, B, B. 알겠죠? B로 처리했다. 7만원 구입해서. 물론 대변은 뭐가 됐을까요? 현금이 되겠지 뭐. 그죠? 이거는 뭐 됐고. 요거 구입했다가 결산시 수정붕괴다. 결산시 수정붕괴 요걸 반대로 해라. 반대로. 소모품 B면 뭐라 하고? 소모품 반대한다. 그죠? 소모품은 자산이잖아. 남아있는 거. 남았는 거. 얼마 남았죠? 3만 남아있네. 소모품 3만원. 대변은 뭐가 된다? 소모품 B 3만원. 붕괴. 요거 붕괴다. 그죠? 그럼 붕괴는 소모품 3만원, 소모품 B 3만원 되잖아. 그죠? 1번. 옳은 거. 소모품이 4만원 감소했는데 아니잖아. 3만원 증가되고. 그럼 2번. 2번. 2번은 보니까, 예. 이익이 3만원 증가된다. 맞네? 이건 맞죠? 3번은 비용이, 요거 비용이 3만원 감소되다 틀렸고, 비용이 3만원 증가되다 틀렸고, 소모품이 3만원 감소 틀렸다. 정답 2번.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이익도 증가되지. 그죠? 그 3번은 비용이 4만원, 4만원 없고, 비용에서, 여기 비용이잖아. 소모품비가 비용, 비용은 3만원, 대변에서 감소된 거잖아. 그죠? 소모품은 3만원 증가됐죠.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예. 묻는 말 다시 한번 보시고, 알겠죠? 자산, 비용이니까. 3번. 이번에 3번. 3번은 이동평균법. 평균법이다. 그죠? 그러면은 200개 사왔다. 2월 됐고 요 단가는 100원짜리 금액은 2만원이다. 그죠? 넘어간 거고 2월이고 그리고 매입 사왔네. 300개 사왔다. 요 단가는 150원짜리 45,000원. 지난기에 넘어간 거 200개, 단가 100원짜리 2만원에다가 매입했죠. 그죠? 300개, 150원 사면 매입했다. 그죠? 사왔으니까 이 지금 문제는 무슨 법? 이동평균법. 이거는 차례대로 평균해야 되죠. 돌아 생각 더한다. 500개 더하면 얼마? 65,000원. 단가 얼마? 130원. 평균했다. 그죠? 130.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보세요. 15일날 팔았네. 빼야지. 200개 팔았다. 200개 단가 250원. 금액은 5만원인데 요거는 팔았으니까 빼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 요걸 빼고 나니까 자 보세요. 요걸 뺀다. 500개 몇 개 남죠? 300개 남는다. 얼마짜리가? 그렇지. 130원짜리. 그죠? 요거 남아있잖아요. 빼면 요거 남아. 130. 그럼 130원짜리 300개니까 얼마? 39,000원. 응? 알겠죠? 1 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뺄 때는 요거 300개 빼고. 알겠죠? 요거 130원짜리다. 130원짜리 300개니까 그죠? 39,000원. 알았죠? 다음 또 사왔다. 매입이네. 100개 170원. 단가 170원, 금액 17,000원이다. 그죠? 사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플러스. 자, 또 평균해야 되겠네. 더 한다. 그죠? 요거 더하면 몇 개? 400개. 더하면 얼마? 6만, 5만, 6천원. 그죠? 단가 얼마? 140. 그죠? 요렇게. 또 있네. 27일 날 매출 팔았다. 그죠?
팔았다. 몇 개? 300개. 300원짜리 팔았네. 9만원 팔았다. 그죠? 빼면 되죠? 몇 개 남죠? 100개. 얼마짜리? 얼마짜리? 요거 남았잖아. 140. 140원짜리가 100개 남아있다. 얼마? 14,000. 요게 마지막 남은 기말재고. 그죠? 답 기말재고는 14,000원이다. 알았죠? 14,000. 자, 여기서 눈에 또 하나 내 철근 보고 있다. 보세요. 파란 거 두 건이잖아. 그죠? 뭐. 200개 팔았죠? 요걸 내가 250원에 팔았는데 원가는 얼마? 130원이잖아. 여기 원가잖아. 그죠? 곱하고. 요 300개를 팔았는데 300원에 팔았지만 원가는 요거잖아. 140원에 팔았다. 요거 더하면 됩니다. 그죠? 200개 130원이니까 26,000원. 300개 140원이니까 42,000원. 더하니까 얼마? 68,000원. 알았죠? 매출원가 68,000원. 몇 번인 답이죠? 3번 정답. 됐죠? 4번. 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4번. 8월 1일에 1년분 보험료를 지급하고 선거 보험료를 했다. 오, 이번에 1회 했다 그랬네. 8월 1일 날 선거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 그죠? 1년분 보험료 24만원 지급하고, 그럼 한 달에 2만원이다. 그죠? 대비는 뭐가 될까요? 현금이 되겠지 뭐. 그죠? 이거는 뭐 하나만 관계없고. 자. 8월 1일 날 우리는 선거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 그럼 요거 12월 말에 수정 붕괴라는 거는 선거 보험료는 뭐라 한다? 보험료. 보험료. 알았죠?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이잖아. 그죠? 원래 썼는 거 몇 개월? 5개월. 요게 한 달에 2만 원이죠. 5개월은 얼마? 10만 원. 차변에 보험료 10만 원 찾아면 된다. 그죠? 대변에 선거보험료 10만원. 보험료 딱 참 답이 나와 있잖아. 1번 정답. 보험료 10만원, 대변에 선거보험료 10만원. 답이다. 그죠? 5번. 5번 문제. 은행계정 조정표 문제입니다.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 문제 보니까 회사 장부 잔액과 은행 잔액의 차이가 생겼더라. 이때 물어보는 거 차이 조정 전 우리 회사 장부 잔액 요거 얼마였느냐 요거 묻고 있다. 그죠? 요거 묻고 있네. 지금 은행의 조회 본 결과 은행의 기말 잔액 얼마였죠? 10만 원이었다. 아래 박스 기억. 회사가 12월 30일에 입금한 만 원이 그 다음 연도 1월 4일에 입금되었다. 회사가 12월 30일에 입금한 만 원이 그 다음에 입금되었다. 은행에. 그죠? 그럼 우리가 연말 현재 은행 입금 안 돼 있다 이 말이잖아. 우리가 입금했는데 은행 입금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다가 플러스 안 돼 있는 쪽에. 은행의 조정표는 항상 양쪽에 같이 되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한쪽은 플러스 되고 한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같이 맞춰줘야 된다. 안 되어 있는 쪽에 해주면 된다. 그죠? 플러스 만원. 두 번째, 회사가 12월 30일에 발행한 수표가 아직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됐다. 은행에서 우리는 수표를 발행했으면 뺐겠죠? 마이너스인데 은행에서는 안 뺐다. 그죠? 마이너스 빼야 되겠네. 24,000원. 디귿. 은행에서 보내온 예금 증명서에 포함되는 금액 중에서 회사 장부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럼 아래고 내 거는 모두 회사에서 조정할 거다. 그죠? 회사에서 조정할 거. 1번.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있었다면 요거는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회사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니까 플러스. 두 번째, 거래처의 수표 발행 지급액 3만 원을 3만 8천으로 잘못 계정했다. 오기 수표를 지급했습니다.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증가된 겁니까? 감소된 겁니까? 감소됐죠?
뺄 걸 3만을 뺄 걸 3만 8천원 뺐다 그랬네. 다시 문 잘 보세요. 수표 지급액 3만원을 3만 8천원 뺐답니다. 3만원 뺄 걸 3만 8천원 뺐다. 더 많이 빼버렸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해줘야지. 잘못했으니까 그죠? 플러스 8천원. 다음에 세 번째, 거래처에서 은행에 직접 예금한 금액 2만 있었다. 거래처에서 은행에 예금 해놨다. 그죠? 우리 회사는 당부 전액 안 돼 있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한다? 플러스 회사가 입금한 수표 중에서 부도 났다. 부도 난 걸 어떻게 한다? 빼야지. 마이너스. 끝났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죠. 이 금액은 모르지만은 이 금액 알 수 없잖아. 이 금액은 알 수 있죠. 이 같다.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얼마죠? 8만 6천 원. 그죠? 여기 8만 6천 원, 요것도 8만 6천 원이잖아. 그럼 구할 수 있지. 여기서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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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이건 반대로 여기서는 이거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빼고 빼고 빼면 답이 나온다. 그죠? 예. 빼고 빼고 빼면 얼마? 예? 네? 얼마요? 아니 이거 이걸 계산해야 되지. 이걸 묻잖아 지금. 이 금액에서 요건 어떻게 하고 더하고 빼고 빼고 빼마 이거 나오잖아. 그죠? 반대로 왜 계산 안 했네? 뭐 했습니까? 안 하고 쉬는 시간에. 응? 몰라서 안 했습니까? 몰라서 안 할 일은 없을 텐데. 6만 3천 원. 정답. 이게 답이다. 6만 3천 원. 답이다. 그죠? 예. 6만 3천 원. 알았죠? 답은 6만 3천 원이다. 2번이네. 다음, 6번. 6번. 화재로 재고 자산이 모두 소실되었다. 화재 손실이 얼마고? 화재 손실 묻고 있네요. 그죠? 화재 손실은 뭐다? 기말 재고액, 기말에 남아있어야 할 물건이 화재로 소실됐다. 기말 재고 얼마고? 묻는 말입니다. 이제 문제 우리 T 계정인데, 그 박스를 보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이익 가산, 원가 말 보이네. 매출 원가. 그럼 요 자료 이용하자.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그죠? 이 합계가 같다. 이렇게. 요걸 이용하자. 그럼 대입합니다. 1월 1일에 재고, 기초 100만원. 매입 700만원. 그리고 원가에 대한 이익가산 20%다. 그죠? 자, 원가에 이 매출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다. 곱하기 얼마? 1.2를 더한다. 그죠? 1에서 판다. 매출이 나오죠? 매출. 이 금액이 그 주어져 있네. 얼마? 720만 원.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금에 구할 수 있다. 그죠? 얼마에서 곱하기 1.2가 요거 나왔다. 나누기 하면 되죠. 720만 나누기 1.2가 요거 얼마? 600만 원. 요게 600만 원이면 이 금액 구할 수 있지. 그죠? 합계 같다. 더하면 800, 요거 빼니까 답 얼마? 200만 원. 답이네. 그죠? 정답 200만 원. 답은 3번. 3번 됐죠? 다음 7번. 7번은 정기말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3,500원이라면은 아래 연령 분수에 의한 대손상업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그게 한번 보세요. 보니까 박스에 보니까 기간별로 그죠? 해놨는데 회수 가능성이 99%라는 거는 대손율은 몇 프로? 1%. 회수 가능성이 98%, 대손율 몇 프로? 2%. 회수 가능성이 94%, 대손율 몇 프로? 6%. 회수 가능성이 제로다, 대손율
제로, 이거 대선된 거잖아. 제로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두 문제다. 대선이 발생했다. 많은, 그죠? 많은 발생했고, 그리고 위에 세 건은 예상이죠. 대선 예상. 아, 이런 문제가 두 문제구나. 요금에 구해볼게요. 얼만지. 이 대선 예상에 구하면은 12만 원에 1%. 0.01%. 0.01이니까 얼마? 1200원 나오겠네요. 그죠? 1200원. 그죠? 9만 원에 2%. 이거 얼마? 1800원이죠. 10만 원에 6%. 6천원이죠. 요거 더하면 얼마? 9천원이지. 이런 문제다. 그죠? 결국은 문제가. 예.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대선 선남이 산이 얼마 있더라? 3,500원 있다 그랬죠? 요 건의 붕괴, 요 건의 붕괴 보면 되잖아. 문제 두 건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대선 충당금이 3,500원 있다 그랬습니다. 있는데 대선이 많은 발생했다. 자, 우리 이건 대선에게는 예상과 확정해봤잖아. 그죠? 자, 대선이 발생했다. 붕괴합니다. 대비는 뭐가 된다? 매출 채권 만원. 그죠? 만원. 장부채는 얼마 있다? 선수로 있잖아. 3,500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3,500원 부족분을 뭐라 하고 대손 상각비 얼마? 6,500원. 그죠? 이렇게. 이제 중남 없죠? 없어졌다. 9,000원 예상했잖아. 그러면 좌변은 뭐 하고 대손 상각비 9,000원. 대변은 뭐 하고 대손 충당금 9,000원. 끝났네. 요거, 자, 이 두 건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뭘 묻고 있죠? 지금 문제가 뭐 묻습니까? 예? 지금 묻는 게 뭐죠? 대선 상각비 얼마고 묻잖아. 자, 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얼마고? 15,500원. 답. 15,500원. 알겠죠? 이게 대선.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 문제가. 알겠죠? 왜? 두 건이 나와요. 어렵지 않지만 아무튼 시험 출제에는 이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입니다. 난이도에서는. 예, 왜냐하면 두 건을 묻고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여기 답이다. 알았죠? 예, 이래서 우리 또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죠? 문제 풀어보고 오늘 했던 또 집에 가신 것들랑 또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이 부분. 요거 있죠, 그죠? 요거 끝났으니까 요거 하고 이제 부채로 넘어갑니다. 부채. 지금 이제 자산 다 끝났습니다. 자산 뭐 대부분 다 끝났죠, 그죠? 기타만 하면 되니까.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